역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약간 성황포플 워터스파 록타이트 HK가 약간 리바운드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포인트가 올라가면 상대편의 포인트를 좀 끌어당기는 거기 그러니까 또 반 약간 미묘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또 서한 퍼플 모터 스포트는 우선은 한 세트만 가져오면 한 세트만 가지고 오게 되면은 또 진출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 진짜 아. 이 솔라이트 인디고와 서한 퍼플 모터 스포트 록타이트 HK 예, 이 세 팀의 세트가 동률이 돼 버리고 이 트랙 숫자에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중요한 상황에서 록타이트는 정말 중요한데 하필이면 서한 퍼플 모터스포트의 팀장전에 UGM 매니저가 나온다는 게 그렇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팀전에 그 팀장전의 유영역 네. UGM거든요. 6버스죠 네. 여기서도 네. 이래서 좀 문제예요. 지금 이 불편한 상황에서 이다희 매니저와 한민관 팀장이 이거 많이 맞춰도 사실상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야, 이거는 한민관 팀장이 뭐 시작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인터뷰를 하고 싶으면 본인 스스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그럼요. 거기다가 진짜 철옹성이라고 느껴졌던 서한퍼플 모터스포츠의 팀장 매니저를 잡아낸다면 그렇죠. 선수들이 그 기운 받습니다. 제대로 받아요. 유재 매니저가 지금까지 지난 시즌부터 포함해서 단 한 경기도 진 적이 없는데 이런 중요한 소비에서 한민관 팀장이 잡아준다면은 이건 정말 네. 야 이거 사실상 록타이트 HK는 사실상 하나의 트랙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3대1로 만약 끝나면 근데 완전 다 동률됩니다. 록타이트 HK와 서한퍼플 모터스포트는 세트계 트랙계까지 똑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라 생기는 경우라 지금 경기가 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에도 반응을 못하겠잖아요. 너무 치열하니까. 그 치열한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대2 경기 수비가 끝이 났습니다. 한 트랙, 한 트랙이 소중한 그 경기 차이나 상해 동방명주를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유지엘 자 지금 처음에 흐르는 도는 구간에 살짝 실수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유지엘 매니저 실력으로 분명히 그거 따라갑니다. 그렇죠? 이게 안심할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상 여기서 이제 한민관 선수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 유지엘 매니저가 다른 매니저 같았으면 초반에 이런 사고 났었으면 좀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 유지엘 매니저 금방 따라갑니다. 이렇게요. 자, 지금 매니저끼리의 역시 뭐 이거도 괜찮아요. 네. 미사일 하지만 천사 남아 있는 상황. 저희가 사실 평소에 팀장전은 약간 쉬어가는 타임 같은 느낌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이래서 안 돼요. 유지혜는 자복 준비. 이렇게 김종겸 팀장을 멀리 보내주잖아요. 자 그리고 유지혜 매니저의 저 자석과 김종겸 팀장의 자석 역전을 당하더라도 언제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템도 못 먹게. 야 유지 아이템 스틸. 이거 옆에서 장시영 선수가 대신해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야, 이 자석에 밀어버려요! 야, 이거는 네! 근데 물에 막힌 맞은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이. 자, 그리고 이다희 매니저의 이다희 매니저가 잡아주나요, 혹시? 근데 거리가 좀 먼데. 네. 자, 호랑이 미사일 대기 중. 자, 한번 꺾고 나서 아니, 이거 자석이 있으면 우선은 땡길 수 있을 만한 거리인데 이거 또 못 가게 해요. 시야에 보입니까? 아, 천사네요. 야, 유지혜 이거 선수들 뒤에서 애타요. 록타이트 선수들 애타요. 이거는 이미 거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아니, 이거 물을 맞춰주면 고마워요. 계속 공격할 네. 수 있거든요. 옆에서 지금 혼자서 두 명 다 케어하고 있잖아요. 김종겸 팀장 아예 지금 코너 두 개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물론 항상 이 팀장전에서 김종겸 팀장이 1위로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유지혜 매니저가 다 떠넘겨줄 거예요. 다 지금 끝났어요. 끝났어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데드라인이 됐습니다. HK 록타이트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직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 계산으로는 지금 거의 데드라인까지 왔거든요. 앞으로 한 그렇죠. 라운드도 내주지 않고 승리를 해야만 상위 라운드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한 퍼플 모터스포트엔 누가 있다? 장준영 선수가 있다. 가장 모든 선수들을 통틀어서 아이템 스피드 밸런스가 가장 좋은 선수거든요. 아직 벽을 치면서 울고 계시는데 네, 아쉽죠. 좀 아쉽겠네요. 이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번에도 야, 이 유재 선수 무섭네요, 진짜. 네. 아,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참가해도 되겠는데. 네. 아, 세레머니까지. 야, 네. 굉장합니다. 선수들 배워야겠는데요, 세레머니 이런 거. 억울한 느낌. 굉장히 아, 김종현 팀장 조금 머쓱할 수 있어요. 딱히 나는 뭐 그냥 스피드 전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밖에 없는데. 아, 이런 느낌이 그래도 주행을 잘해서 들어갔다는 그렇죠. 게 중요하니까요. 네. 아, 이다희 매니저 약간 분패했습니다. 아, 준비한 건 있었습니다. 약간 이제 분패한 상황이 되겠고. 자, 이제 아이템전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아이템전 경기에서 이제 하나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록타이트 HK. 상황 퍼플 모터스포츠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약간의 손에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여유를 누가 만들어줬냐? 팀장과 매니저가 만들어줬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선수들이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솔라이트 인디고의 그 트랙 합산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만약에 정말 1승 2패로 물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솔라이트 인디고는 실지도로 마이너스가 돼서 이건 좀 어렵게 됐고 세트가 어렵고 지금 세트의 동점 가능성은 성한퍼플 모드 스포트와 록타이드 HK. 세트 개가 만약 이대로 끝이 나게 된다면 만약에 록타이드 HK가 잡아내면 마이너스 1로 동점이 되거든요. 이제 만약 이렇게 녹화를 잡으면 예.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세트의 플러스 마이너스 즉실이 동률이 되기 때문에 트랙으로 따져야 되니까 지금 HK 록타이트가 하나를 얻어오면 그만큼 성한퍼플은 한 트랙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싸움이 됐네요. 우선 뭐 선수들에게 굉장히 지금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임해줬고 1포인트를 가져와줬고 이제는 장정 선수가 해줄 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그렇죠. 지금 뭐 성화퍼플 모터스포드는 두 번째는 1대 0으로 시작하는 그런 셈이니까요. 네. 아니, 장원. 아직 몰라요. 아이템전이 네. 남아있고 아이템전에서도 원상원 선수가 8방향 원상원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상원 선수가 또 타이탄 탱크 타거든요. 네. 네. 자, 경기 준비가 끝이 났네요. 여기서 록타이트 SK의 희망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떨지 동화 카드 왕국의 미로를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손속에 정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럼요. 무조건 1등해야 돼, 무조건. 네, 정말 잔인하게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고요. 피드전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2등도 해선 안 됩니다. 네. 피드전에선 2, 3, 4위로 이겼었는데 아이템전은 2, 3, 4, 5 다 해봤자 뭐 의미가 없어요. 아무 용인데 오늘 하나 좋은 건 특히 이 박천원. 그렇죠. 박천원이 전반적으로 좋았거든요. 지금 달리기만 했을 때도 주인공이 있었는데 문제는 장진영이에요, 반대편이. 이제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템 사용해. 이거 중요해! 김승래 선수의 물에 지금 다 맞은 것 같고요. 네, 장정 선수는 회피 동작에서 코너에 걸리면서 제대로 주행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상위권에 지금 록타이트가 많이 위쪽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명이 우선은 지금 포션을 굉장히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진짜 7등까지는 어둠이었는데 빛 한 줄기가 보입니다, 지금. 김승래 달려가는데 일단 김승래만 버텨주면 뒤쪽에서 이동훈이 올라가네. 이동훈이 바깥쪽. 이동훈이 일단. 치열해요. 하지만 여전히 두 번째 랩. 신동이 올랐고 천사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해주면서 최대한 지금 상위권에서 붙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모아야 됩니다. 아이템 슬슬 모아서 마지막 한 번을 위해서 자석, 실드 이런 것들 챙겨놔야 돼요. 상위권 다 실드 있어요. 상위권 3명 네. 지금 나란히 다 실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지금 상대편을 요격해야 되는데 네. 일단 박천원 한번 버텨서 실드 끝났어요. 박천원 실드 천사 네. 불파리 이제 바꿀 거 다 바꿔야 돼요. 파리 상위에서 파리 상위해줄 수 없었고 자, 박천원이 지금 1위, 신동이어 뒤에 자, 이러면 역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들어왔나요, 신동이? 자, 0.0 몇 초 차이였을 것 같거든요. 이거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네. 야, 이거 진짜 마지막에 아찔한 승부였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크로스댐에서 들어왔거든요. 확인을 0.08초 차이였네요. 야, 이러면은 록타이드 SK는 좀 어려워지는데요. 네, 네. 한 경기라도 내주는 상황이 된다면은 탈락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한 경기를 내줬고 성한퍼플은 완전 이제 마음 편하게 한 경기 더 진행하게 되면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경기의 승리를 향한 것들 좀 여유 준비하고 있습니다. 록타이드 SK 박철은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정말 성한퍼플이 더 잘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네요. 자, 광선 보석 채굴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수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이 장진영을 비롯해서 성한퍼플 모터스포츠의 강인함이 많이 느껴지는 장면들이 네. 있었던 방금 전 트랙이었습니다. 부스 내 선수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주길 바라겠습니다. 김승래 선수가 오늘 스피드전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아이템전에서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동훈. 장진영이 뒤로 가려고. 이거 장진영 선수가 성한퍼플 모터스포츠의 4강을 안겨줄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자, 그래도 아직 몰라요. 첫 번째 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따라 붙으면서 아이템 적극적으로 사용해주면 또 모릅니다. 자, 여기서 1미 사용해줬고
자 이제 갓 두 번째 랩입니다. 네. 장진영과 이동훈이 좀 멀리 달려가고요. 자, 이동훈 선수는 해즈와 실드를 가져가면서 1등을 계속 지키겠다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막천원. 하지만 장진영도 보여줬고 이은색도 보여줬죠. 혼자서 상대방 3명의 선수와 같이 가면서도 충분히 역전 이뤄냈던 선수들 많아요. 장진영 우선은 2등은 내줄 생각인데요. 왜냐? 이렇게 바로 파리를 사용해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될 만큼 파리만 들고 있었거든요. 네. 당황하죠. 이러면 거래차이 또 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건 장진영이 정말 노련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이템으로 한번 그리고 몸싸움으로 한번. 원더리 사실 여기가 직선 구간이 좀 길어서 가석이 있었을 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으면 원동력은 됩니다만 이제 그것도 네. 한 번밖에 없어요. 자 이제 지금 장진영 선수가 공격형 아이템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박찬호 선수는 아직까지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되겠죠. 네. 거리 차이는 많이 나진 않습니다. 지금 1위인 이동훈 선수가 방어형 아이템이 없거든요. 미사일만 있죠 이동훈? 파리 떴어요. 박찬호 떴어. 아 이거 완전 느리네요. 네 장진영 작품이었죠. 이제 마지막 코너 접어들 거고요. 제가 봤을 때 박찬호 선수가 약간 이게 뜨면서 네. 조금 의욕을 상실한 게 아닐까. 아, 자 완벽합니다. 이동훈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네. 이제 그냥 셧아웃이네요. 그리고 또 몰라요. 물론 애견은 에이스 결정전 갈 수 있으니까요. 예, 에이스 결정전 갈 수 있고 100만 원이란 시드머니가 또 걸려있기 때문에 끝났나요? 네, 끝나버렸네요. 아이템전은 끝났죠. 3대 0으로 끝나버렸군요. 네, 이건 끝났으니까.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첫 번째를 녹차니까 잡았으니까 애견은 네. 가야 됩니다. 네. 애견은